여러분, 오늘은 2023년을 맞이해서 엄청 귀여운 걸 가져왔어요. 토끼 모양 오브제가 들어있는 푸어링 키트인데 재료로 이렇게 다양한 구성품들이 들어있었어요. 그럼 설명서를 보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? 물감이 책상에 붙지 않게 식탁보를 깔아주고 야무지게 양손에 장갑까지 끼워준 다음에 이 세 가지 컬러 물감을 종이컵에 다 담아줄게요. 그런 다음 베이스 컬러의 물감을 잘 닿지 않는 부분에 꼼꼼히 칠해주고 메인 컬러의 물감과 섞은 다음에 스푼으로 물감을 떠주면서 모양을 내줄게요. 어느 정도 메인 컬러로 무늬를 내줬으면 이제 포인트 컬러를 한번 얹어줄게요. 뒷면까지 꼼꼼히 얹어준 다음에 다시 나머지 두 컬러를 얹어서 마무리를 해주었습니다. 저희 토끼 푸어링 작품 어떤가요? 저는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컬러 조합도 너무 마음에 드는데 무늬도 진짜 너무 자연스럽게 예뻐요. 그럼 이제 물감을 건조시켜볼까요? 짜잔! 저는 한 3일 정도 말린 것 같은데 바짝 잘 말랐어요. 이거 저금통이 아니라 작품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소품으로 잘 활용할 것 같습니다.